오늘 제가 발표할 책은 《핵무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핵무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모든 것은 원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말했지만, 얼마 뒤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핵폭탄 발사를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고, 나치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저는 전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대단하지만, 원자를 찾아낸 게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발견해냈더라도, 원자를 발견했기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수출을 하지 못하게 했던 나치도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핵폭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아인슈타인이 참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인슈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폭탄을 발사한 미국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원수라도 핵폭탄 때문에 죽은 일본 사람들이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등 많은 나라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경쟁했고, 다른 땅들을 빼앗으며 핵폭탄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대결하는 세계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고, 평화와 인류를 위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강제로 빼앗아서 핵폭탄 실험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핵폭탄을 만들어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핵폭탄을 폐기하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빨갱이로 취급받으면서도 핵폭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맥아더는 핵폭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거절하고 휴전을 택했습니다. 저는 핵폭탄 사용을 막은 미국 정부가 참 잘했다고 생각했고, 전쟁을 휴전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핵폭탄 개발을 막기 위해 NPT 조약을 만들었지만 프랑스, 인도 등의 나라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핵폭탄 개발을 막으려고 NPT 조약까지 만들면서 노력한 사람들이 참 좋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의 노력에도 NPT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남한이 핵폭탄을 개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남한이 왜 핵폭탄이 없는지 궁금했는데, 남한이 핵폭탄을 만들면 일본, 대만, 북한 등 다른 나라들도 핵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돼서 NPT 조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한이 핵폭탄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한 미국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